여권 하나 달랑 챙겨서 짐 싸서 공항으로 러쉬 러쉬. 전 지금 홍콩으로 가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8시 1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저는 두바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터미널 A예요. 그러면 내려서 얼른 짐을 붙이고 듀티프리에 가보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체크인을 해놓고 칩도 나왔거든요. 세븐 포볼. 네, 그래서 배표가 다 찼어. 깜표 있었는데 이럴 수가. 뭐 어쨌든 거의 꽉찬 비행기예요 지금.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짐 두 개를 들어갔거든요. 편하게 입고. 그래서 지금 짐을 붙이려고 여기는 두바이 국제공항이고요.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짐을 보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이트는 알파10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볼게요. 요즘에 이 가방에 꽂혀가지고 맨날 이 가방만 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진짜 이게 연두색도 있는데 지금 연두색도 살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희한한 깔맞춤을 좋아해서요. 이거 나이키 운동화인데 보이세요? 이렇게 시스루예요. 그래서 여름에 신기 좋은 편한 운동화랑 핸드백 하나랑 캐리어 하나 들고 여권만 챙겨가지고 막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딩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 여권 케이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가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제 캐리어도 보라색이고 제 방도 보라색으로 꾸며져 있는데 이 여권 케이스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렇게 양면으로 보라색 비주류 되어 있는 케이스인데 여기에 그냥 제가 달고 싶은 저의 심볼인 비행기들을 참이랑 이거는 동일한 길에 이런 구매하신 분한테서 만든 거예요. 그냥 수지로 제 구슬을 알고. 그리고 얘는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태국에 놀러가서 만들어다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다 이것저것 달아놓고 안 잃어버리려고 이렇게 대롱대롱 달아놓고 솔직히 크니까 잃어버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의 최애 아이템들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홍콩으로 넘어갈 준비를 드디어 끝냈습니다. 지금 불과 3시간 전에 제가 저 비행기에서 내린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얘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네요. 이게 바로 크루라이프입니다 여러분. 웰컴 투 크루라이프. 그럼 저는 탑승을 해서 자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 잠을 자지 않고 있다가 지금 생선을 시켰어요. 코드고요. 여기 자스민 라이스가 같이 있는 메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스케인가요? 크림치즈 무스래요. 그리고 이건 빈줄 샐러드. 저하고 빵이랑 크래커랑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먹을게요. 지금 잘 자고 일어났더니 해가 저가네요. 와, 노을이 저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 대략 3시간 정도 더 가면 될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크루 하나 애가 막 장난친다면서 막 사진을 세상에. 자고 방금 일어났는데 얘도 아는 마부라는 태국 크루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부랑 같이 하나 정상적인 사진을 남기고
지금 잠에서 깨서 너무한 것 같아. 이거 이게 뭐야? 진짜. 그래서 이렇게 추억도 남기고 저는 이제 홍콩까지 가는데 대략 3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 홍콩 공항에 도착해서 탑승객이 순위표를 받고 제 이름이 불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 너무 긴장돼요. 지금 줄지 안 줄지. 오늘도 하필이면 어제부터 홍콩에 그 뭐라 그러지? 스톰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항공기들 뭐 지연, 연차, 결항 지금 난리도 아닌 통이 지금. 대한항공 거랑 캐세이 퍼시픽 거는 그냥 완전히 다 결항된 것 같고 지금 아시아나 두 편만 남았어요. 지금 현재 시각이 자정 12분인데 자정 30분 비행기가 하나 있고 자정 50분 비행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자정 30분 걸 예약했거든요. 근데 그 자정 30분 비행기가 1시간이 또 딜레이가 저는 무사히 항공기 안착했습니다.
열심히 기다리겠습니다. 현재 한국 시간은 밤 10시 18분이에요. 아직 보딩 시작하려면 거의 1시간 남짓 남아가지고 지금 앉아서 비듬 늘려가지고 떡이랑 아이스 유자티 샀거든요. 그래서 마시면서 떡 먹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길에 면세품도 깨끗하고 되게 오이로 풀어가지고 되게 짧긴 했는데 그래도 와가지고 알차게 편히 쉬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국치고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경기 중에 호국치고 좀 생각했다 생각했는데 뭐 비도 오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하루도 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만 있다가 오늘 이제 돌아가는 날에 잠깐 편의점에 돌아다니면서 호국치고 찾아봤는데 세 군데 왔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저희 동네 반대편에 있는 미니스탑인가 고기 편의점에서 드디어 호국치고 찾아가지고 짜자자잔 호국치고를 드디어 들고 돌아가고 돌아갑니다. 집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꼬북칩이 부서질까봐 사실 수화물로 안 붙이고요. 캐빈으로 들고 탔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부서지지 않게 꼬북칩을 데리고 무사히 두바이에 도착해서 짐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